안녕하세요. 한국 HP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인사부에서 채용을 총괄하고 있는 최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HP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HP는 그 지금 본사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한 170개 나라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 정도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전 세계에 이제 포진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원은 한 3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은 한 3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CEO 되시는 분은 현재 이제 여성 CEO 분이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베이 쪽의 창업자이신 그 맥휘트먼 여성분이 현재 이제 회장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여학생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여성 지도자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그 HP라는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일단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케이스 스터디의 가장 큰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춘주에도 이제 여러 번 그 HP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글로벌 회사에 대한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까 이제 좀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잡 컨설트라는 부분들이 이제 각 인더스트리를 각 이제 소개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금융권을 했고, 그 이번에는 이제 외국계 회사를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국계 회사하고 이제 한국계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계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제 공채를 뽑는 그런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한국계, 우리 보통 얘기 대기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괄 채용으로 이제 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사람들을 이제 전체로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원하는 부서로 이제 투입하는 형태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국계의 대부분은 거의 다 그 일괄 채용은 별로 없어요. 그 수시 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시 채용의 가장 큰 차이가 또 뭐냐면, 그 얘기는 수시를 뽑는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그 직무가 공석이 났을 때 그걸 이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국계는 어떤 특정한 업무가 굉장히 세분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제너럴리스트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사람을 일단 뽑고, 뽑은 그 사람을 갖고선 일정한 그 직무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는 형태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채용을 뽑는 형태가 그 이제 다른 이유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직무에 대한 그 구조 자체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채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이제 HP 코리아는 한국 휴면패코드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여의도에 이제 본사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은 약 한 1000명 정도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4년도에 그 설립이 돼서 1조가 넘는 현재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계 회사들 중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T 쪽에서는 특히 이제 1000명이 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IBM하고 HP 정도가 가장 큰 회사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마 이공계 쪽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이런 IT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런 매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인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전달하고 있는 어떤 제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나하고 맞는지를 좀 보시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여러 번 이제 아마 은행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IT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화장품 회사도 있고, 아니면 유통도 있고, 아니면 건설도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환경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지금 지금 졸업생이 대부분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거의 전체적으로 본인이 갈 방향들은 이미 거의 다 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제 건설 쪽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뭐 언론사 쪽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금융사 쪽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에 대한 진로를 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본인의 평생 그 잡을 갖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바라보거나 회사의 타이틀을 바라보고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신입, 특히 이제 이런 신세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회사에 있지 못하고 계속 이런 잡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출발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평생을 먹고 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이 회사를 가니까, 아, 이 회사가 굉장히 크니까, 그다음에 HP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굉장히 알아주는 회사니까,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남이 보일 수 있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업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제 그 HP라는 IT에 대표되는 그 회사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저 회사 안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출발의 고민점을, 고민 자체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떤 일을 하면서 내 평생을 먹고 살 건지. 내가 뭐 조금 졸업하다가 그냥 나 뭐 취직 안 하고 그냥 뭐 다른 데 개인 사업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과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언론사 쪽으로 가야 될지, 금융사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화장품 업계로 가야 될지, 유통으로 가야 될지, IT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 스스로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특히 이제 HP 쪽 부분들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특히 이제 글로벌 회사 쪽에 대한 장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아까 그 맨 앞에서 그 회사 소개를 할 때 한 170개 나라에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 회사가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한 회사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170개 나라에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나라를 그 각각의 그 기업들을 갖고서 하나로 HP라는 이름을 갖고서 움직이는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런 글로벌 회사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르지만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경영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업무를 다 습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업무를 습득을 해서 싱가포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대만이라든가 아니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내 나름대로 역량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 글로벌 기업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보이지 않는 장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 이렇게 졸업하시면서 아, 이 회사는 초봉이 얼마지? 저 회사는 얼마지? 사실 초임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그 초임에 대한 부분을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HP를 다시 돌아가면 그 아까 이제 글로벌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은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회사가 과연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어떤 만약에 이렇게 모여서 미팅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의사를 갖다가 내 의견을 갖다가 했을 때 그 의견을 존중을 받고 어떤 의사결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인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기업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같이 그 조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본인의 의견은 서로 자유스럽게 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설사 내가 부장님 있어도 어떤 사원이나 대리급에 있는 직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라면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다 채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수평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중심의 그런 그 저희가 이제 그 보상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동일한 학교를 나와서 동일한 전공을 갖고선 동일한 경력을 갖고 회사에 입사를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성과지향적인 그 조직인 경우에는 첫째 처음에 들어오는 연봉 수준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3년, 4년 지난 시점에서는 상당히 크게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 토끼 신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아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은 받고 싶다라는 게 이제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조직이 실제로 이런 성과 중심에 대한 그 조직 구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서 HP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그만큼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외국계 기업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요즘도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연봉제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연봉제지만 결국은 보면은 그, 호봉을 강요한 연봉제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혼합형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외국계 기업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예, 그 연봉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서 뭐 20% 30% 잘하면 이제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진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임금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매해마다 뭐 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외국계 기업하고 이제 국내 기업에 어떻게 보면 좀 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에 대한 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직장을 결정을 하시고 그 직장에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재밌게 하려면은 결국은 내가 이 회사 안에서 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내가 별로 성장할 수 없다라 그러면 그 회사를 다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8시간 근무하고 공급받고 사실 그게 직장인의 삶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업무가 진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디벨롭을 해줄 수 있는 회사인가를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170개 나라에 그 있다라는 의미는 실제적 커리어라는 부분들은 국내 안에서 우리가 그 경력을 쌓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로 나가서 경력을 쌓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 경력을 갖고선 뭐 HP 안에서도 이렇게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만 잘 되면 영어가 어떤 하는데 문제만 없다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 트랜스퍼에서 인터내셔널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딴 나라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 여러분들은 영어 굉장히 다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영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영어가 실질적으로 모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직은 조직의 직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직무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직무도 있고요. 어떤 직무는 하루 종일 영어만 써야 되는 직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쓸데없이 학원 다니면서 그 많은 시간을 갖다 자격증 따라 영어하랴 그렇게 준비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영어의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그러면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나와서 여기 대학 갈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한국은 이미 그래머하고 실질적인 그 우리 강하잖아요, 그죠? 문법은 굉장히 강하지만 스피킹이라든가 라이팅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회사에 들어와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스킬이 약한 부분인 거지 한국이면 영어가 떨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라이팅은 사실은 이미 그래머가 받침이 되면 훨씬 더 잘 써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 스스로가 좀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인턴을 하시라고 저는 여러 군데에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말씀을 드려요. 인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갈 길을 잘 모르시잖아요. 대학 강의를 듣는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 조직이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조직을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턴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아, 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돈을 버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돈을 벌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아, 이 업무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을 학원 다니면서 뭐 자격증 따면서 뭐 5개, 6개 자격증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을 볼 때는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격증이 몇개 가져 있는지, 영어 실력이 몇 점이 되는지, 그것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 이 업무에 맞는지 피트니스 부분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학생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피트니스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턴에 대한 부분을 되게 잘 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조직 생활에 들어가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실제로 만약에 여기 지금 언론사죠. 여기는 언론사면은 아, 들어가서 보니까 아, 기자들은 저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편집은 저런 일을 하고 있고, 사진 기자는 저런 일을 하고 있고 하면서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 안에서 보다가 아, 그래?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밸류 있는 일인데?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이런 일이 아니네. 내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걸 고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턴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꼭 방학 때나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인턴을 여러 군데 해보시고, 내가 원래 정하는 게 만약 건설 쪽에 난 뭐 정했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건설 쪽에 인턴을 꼭 하세요. 하시고 그 인턴이 뭐 어떤 분은 어떤 학생들은 뭐 그러더라고요. 아,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는데 보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경험 쌓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해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한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없는 인턴이라고 가시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다라면 잘 모니터링 하시고 정보를 습득해 놓으셨다가 그런 인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그 기업에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닌지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H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금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권 출입, 즉 한국 안에서만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른 나라의 HP에서도 일할 기회가 상당히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역량 같은 걸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여성들, 여직원들의 부분들은 특히 여학생 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는 거의 다 기혼 여성이에요. 지금 있는 그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 인원 대비해서 20%가 여직원 분들인데 여직원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기혼 여성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혼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뭐가 좋습니다라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어느 정도 환경이 잘 뒷받침이 되니까 그 여직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내에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타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3층에 저희 그 건물에 3층에 이제 어린이집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그 아기들 같은 거, 타가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보조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직원만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요즘은 다 맞벌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남자 직원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원의 어떤 그 복리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또 한 가지 부분은 그 밑에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러닝 앤 디벨로먼트라는 부분들은 사실 그 외국계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요즘 이제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추세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렇게 뭐 교육 어떤 그 교육실, 그러니까 교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같은 이제 강의 같은 걸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말고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받는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여러분들 온라인 통해서 교육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특정한 그 교육에 대한 시간을 내기보다는 그 e-learning을 통해가지고 내가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한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간의 이 교육에 대한 흐름이 이제 많이 이제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딜 가서 강사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브랜딩 러닝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제 결합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국계 쪽, 특히 이제 HP 같은 경우에는 e-learning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 A라는 교육을 갖다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00가지 정도의 교육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역량을 판단을 해서 만약 업무를 하다가 내가 뭐 A라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면은
만약 변화 관리에 대한 역량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1원을 들어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르고 성격 다르고 하면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걸 획일적으로 뭐 리더십 교육을 한다. 뭐 획일적으로 뭐 변화 관리를 한다.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각자마다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약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교육들은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외국계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카페테리아식 교육 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뭐 바깥에서 HP 쪽을 이제 벤치마킹하러 오는 기업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HP는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다는데 그러면서 그 교육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저희는 저희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직책육하는 기업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들 놀라들 하세요. 근데 요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수시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한테 맞는 그런 교육을 이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기 커리어 디벨로먼트 쪽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이제 성과중심의 어떤 그런 보상구조를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성과라는 부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표치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그런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해서 1년 정도의 그런 목표치들을 다 정해요. 그래서 그 목표에 의해 가지고 그 매저를 받는 거,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안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하고 이제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든 문화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일괄적으로 그 채용하는 그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채용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이제 앞에서도 아마 그 지멘스라든가 그 다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다 그 직무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공통점이 이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맵계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를 원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엔지니어링 파트의 스페셜리스트, 전산 쪽의 스페셜리스트, 만약에 HR의 스페셜리스트, 아니면 컨설팅의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그런 스페셜리스트에 이 사람이 맞는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대졸 대학교 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세요. 왜냐면 경력직은 이미 여러 차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력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갖고선 보통은 이제 채용이 되는데 대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경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는 게 누군가하고 경쟁을 해서 차별화를 시키려면 그게 결국 인터널 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만약에 엔지니어링 파트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인더스트리 쪽에 관심 있게 보시고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인턴을 뭐 조금이라도 하셔서 내가 들어가서 이 엔지니어링 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잡이 나한테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라는 거를 만약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턴 활동을 한 친구하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친구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래 이 인터뷰 활동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습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묻게 되면은 뭐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그 매니저들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이 직무에 이제 맞을 것 같다. 앞으로 이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 직무에 맞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하시고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결정을 하셔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일단은 난 붙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엔지니어링도 해보고 무슨 리걸도 해보고 파이낸스도 해보고 아무 데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아무 데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합격의 기회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무조건 입사 원서를 여러 군데 낸다 그래서 합격계 절대로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입학할 때도 지금 수만 가지의 전형들이 있는 이유는 각 대학들이 자기가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수만 가지의 그 복잡한 전형을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아무나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싶은 사람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이 일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수시적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TU가 나면은 계속적으로 포스팅을 해놔요. 그래서 그 각각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그 직무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지원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계 회사에 이제 관심이 많다라 그러면 대부분은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굉장히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즐겨찾게 해놓으시고 수시로 아, 이 부분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대졸이라는 것들 리퀘어먼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이제 어플라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회사별로 다 대부분은 온라인 지원이에요. 네, 저분은 이제 오프라인 지원은 거의 없고요. 온라인 지원이니까 한 번씩은 한번 만약에 그 회사에 관심이 있다라면 한번 다 들어가서 보세요. 어떤 리퀘어먼트를 요구를 하는 건지. 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드를 다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빈칸들을 쭉 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들을 채워야 되는지. 그냥 성의 없이 아, 난 이 회사도 넣고 저 회사도 넣고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대강 이걸 필아웃 시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뭐 안 되죠. 그죠? 여러 정성을 들여서 그걸 채운 사람하고 대강대강한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원으로 이제 온라인 통해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H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년에 한 120명 정도 뽑아요. 사실은 수시 채용으로 계속 빈자리를 뽑고 있고요. 그 중에 한 25% 정도는 대졸 채용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렇게 많이들 뽑는 줄 모르는데 외국계 기업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이게 포스팅을 떼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이제 만약에 원하는 그 기업이 있고 원하는 직무가 있다면 늘 관심을 갖고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류 전형하고 그 다음에 폰 인터뷰라고 해서 저희 그 채용팀에서 전화로 또 인터뷰를 해요. 전화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지면 해당되는 매니저분들한테 숏리스트 해가지고 저희가 이 직무에 적합한 분들을 갖다 해서 이제 채용을 요청드리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한 1차, 2차, 3차 정도까지 인터뷰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준비한 부분들은 이게 다고요. 제가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굳이 이제 HP를 뭐 선택해 주십사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각각의 대학교 졸업생분들이 있으시고, 이제 각자의 그 원하시는 방향이 아마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4년이 아니라 3학년, 2학년이 있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 때 너무 영어 학원만 다녀서 영어 점수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인턴 활동을 열심히 하시라는 부분,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4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기저기 길을 못 찾고 있으시면 분명하게 고민하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잠깐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 저희 신입 직원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HP 입사하게 되었는지 이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HP의 엔터프라이즈 그룹 인더스트리의 스탠다드 서버 스페셜리스트 배중민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서두에 붙는 게 굉장히 긴데요. 뭐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부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페셜리스트들에 대해 많이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서버 쪽의 스페셜리스트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사 작년 11월에 입사해서요. 작년에 7, 8월 두 달 인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에 채용돼서, 이제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만 1년 딱 됐고요. 이제 2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HP에 대한 얘기보다, 그, 진짜 좀 채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온 것 같아서, 좀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를 좀 들려주고자 해요. 그, 여기서 4.0 넘으시는 분 많으세요? 토익 900 넘으시는 분.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없으시죠? 제가 처음 그, 인턴 면접을 갔을 때 들었던 질문이, 영어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요? 했어요. 처음에 인턴 딱 들어왔는데, 그, 지금 저희 하이어링 매니저가 되신 분인데, 그, 근데 그 같이 인턴 했던 친구들 중에, 아니, 면접을 봤던 친구들 중에 저 빼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 지역별로 헤드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헤드쿼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헤드쿼터는 그 미국 팔로알토에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에 있고 뭐 유럽 지역 있고 뭐 따로 미주 지역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헤드쿼터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영어를 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싱가포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하게 그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토익이 안 돼서 안 돼서 커뮤니케이션만 연습을 하는 것도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솔직히 저희 회사 영어 시험 영어 성적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제가 들어온 거 보면은 그걸 좀 증명하는 거고요. 왜냐면 제 면접 첫 질문이 영어 점수가 이렇게 낮아요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아예 못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중요도가 자기가 꼭 난 토익 900이 안 돼. 학점이 3.0은 다 넘으시죠. 그럼 기본 조건이니까요. 저도 한국계 기업 되게 많이 지원했었고요. 그, 또 면접도 봤었고요. 그 면접 스터디도 다 따로 하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름 좀 취업 준비도 한 6개월 정도 했었고요. 학교 다니면서 한 이렇게 취업 스터디도 다니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HP에 들어오게 돼 흘러오게 된 계기가 이 얘기하면 또 좀 솔깃하실지 모르겠어요. 솔깃하실지 안 솔깃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IT 그룹이잖아요. 저 전공이 건축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언밸런스하잖아요. 네, 저 건축공학과 출신에 지금 IT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기가 나 이건 전공이랑 무관한데 나는 영어 성적이 낮은데 아깝다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그런 거에 먼저 위축들어서 지원 자체를 되게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아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것만 충족을 시킨다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의 어떤 스페셜티를 개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스펙은 어느 기본만 되면 돼요. 기본만. 솔직히 학점 3.0만 넘으면 자신감 가지세요. 그냥. 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고민과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컸었는데 한국계 기업도 면접을 많이 봤었어요. 네, 면접도 봤었고 뭐 S모 기업도 봤었고 뭐 K모 기업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들 많이 면접을 봤었는데 그 정말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HP 처음에 딱 인턴에 들어와서 그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있나요? 취업 준비들을 잘 안 하시나? 저는 그 취업 스터디 하면서 1분 자기소개 딱 준비해서 초대해서 나는 뭐 믿음을 줄 수 있는 남자 배준민입니다. 뭐 이렇게 뭐 남들에게 강렬하게 칠 수 있는 문구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한 6명이 앉아서 뭐 자기소개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앞에 쫙 3명 앉혀놓고 면접관 돼서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도움 많이 되긴 됐어요. 근데 HP 면접하면서 정말 부지런지됐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이 준비했고 제 이력에 대한 문제, 저 뭐에 대한 문제 정말 많이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한 소리가 그래서 그냥 너무 편하게 진짜 딱 자세도 그냥 다리 싹 꼬시고 모자라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해주고 정말 이런 건 별로 준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진짜 딱 그 가져가서 딱 무릎에 손 올리고 네? 딱 90도 각도 잡고
그런 것만 연습하다가 A식당 면접을 갔는데 아 지금 저 혼자 너무 좀 손발이 오그라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막 어그레시브하게 아 누굽니다 막 소리치고 막 이랬는데 아,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좀 처음에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행히 그 어떻게든 어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인턴이 돼서 아까도 말씀했죠. 인턴이 정말 중요한 게 인턴 두 달 동안 두 가지의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서버라는 그 서버 분야에 제가 있는데 그 분야에 관해서 첫 번째가 영어 발표였어요.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근데 영어에 대한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준비자 여기 해본 사람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크립트 써가지고 3일 동안 했어요. 네, 3일 동안 어색하지 않게 스크립트 보지 않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저 거기서 뭐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막 했겠죠. 뭐 그게 외워서 한 거든 어떻게 한 거든 이제 저는 지금 그분들 앞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너무 두려움 많이 갖지 마시고요. 그 두 번째 발표가 그 본인이 부서에 있는 게 부서가 어떻게 나아질까 그리고 앞으로의 5년 계획 이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도 5년 동안 뭐 할래? 그래서 저 자신 있게 해서 아 2년 동안은 뭐 하고 싶고 나머지 3년은 뭐 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욕을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냐면은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다. 네가 2년 동안 뭐 하든 3년 동안 나머지 3년 동안 뭐 하든 그게 지금 우리가 듣고 싶어서 너한테 그 시간을 준 게 아니다. 너는 지금 우리한테 말할 시간, 너가 너 할 수 있는 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준 건데 너는 왜 지금 고장 앞에 우리 앞에 와서 네가 2년 동안 앞으로 그걸 할지 못할지 뭐 지켜보라는 거냐. 정말 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였는데 시간을 너무 소비했다. 뭐 그런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근데 뭐 이런 프로젝트보다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애티튜드, 네, 태도.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데요 되게 오해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외국계 기업이라서 아 여기 되게 프리하고 뭐 복장도 막 청바지 입고 손질을 갖고 다니고 안 그래요. 여기 한국 사람들 다니는 회사고요. 기업 문화는 확실히 외국계 기업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지금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리딩에서 한 프로젝트가 1년 됐는데 한 6-7개 돼요. 리딩을 했다는 말은 제가 리더로서 밑에 부장님, 차장님들도 있고요. 이끄는 기업인데 규모도 한 5억에서 한 10억짜리 딜들도 있고요. 그거를 제가 리딩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안와하다시잖아요. 왜냐면 저도 그럴 줄 몰랐거든요. 신입한테 이런 걸 줄까? 엄청 성과주 있잖아요. 정말 신입한테 아, 어떻게 이 정도의 리스폰서빌리티를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 복사 제 거 말고 해본 적 없어요. 네, 제 거 말고 해본 적 없고요. 이 정도의 어떤 신입에게 기회를 주고 그 신입의 능력을 보고 키워줄 수 있고 저 상무님이랑 1대1로 독대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있다, 하고 싶은 거 있다 얘기하면은 찾아가서 상무님이랑 아, 내 커리어 패스 아, 얼마 전에 제 1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저희 상무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년마다 그런 걸 한다 그랬잖아요. 제 매니저가 저와 단둘이 갖고 그래도 이번 년에는 어떤 커리어 패스를 만약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을 해라.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되게 체계가 뭐 누구 고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자기가 이 회사의 한 명의 독립체로서 너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 했었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게 제일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저란 사람이 되게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리소스를 절대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매년 들어가는 돈이 몇천만 원씩이고 아까 말한 뭐 복지 비용, 무슨 비용 다 해서 들어가는 돈이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돈이 몇천만 원씩 돼요. 근데 그 몇천만 원씩 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을 엑셀 만지게 하고 있고 네? 복사시키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인턴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회사를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고요.
제일 신경 많이 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티튜드고요. 이 회사가 꼭 여러분들의 회사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인턴 경험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겪어가면서 아 내가 진짜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뽑아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저희 회사의 강점이자 뭐 다른 외국인은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뭐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따로 연락 주시면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축공학과 나온 영어 성적도 안 되고 학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학점 학점 아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로 저 취업 준비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용기를 되게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저 학점 3.18이에요. 예. 네. 4.5점 만점에 학점 3.18이에요. 그, 이런 학점, 아, 이런 애도 취업을 하네. 씨,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저는 3.0은 넘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네,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회사 기준치를 맞췄으면은 본인의 스페셜티를 그 좀 부각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꾸 제가 스페셜티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강조했던 저의 스페셜티는 뭐냐면 저는 그 누구나 갖고 있는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 뭐 동아리 회장, 반장, 회장, 뭐 어디 뭐 회장 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그래서 자소서 문구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자소서 500자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뭘 해야 어필할까. 그리고 여기서 뭐 팀원들 간의 불화에 있었는데 뭐 자기가 뭐 잘 해결하는 경험 쓰라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거 다 리더십 썼어요. 다 리더십. 그래갖고 자소서를 읽으시다가 그런 말 했어요. 아니 자네가 뭐 그렇게 남들을 잘 읽느냐고. 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그냥 남들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 말 이렇게 되게 막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잘 보일지가 아니라요. 아 진짜 그런 면접 준비가 최악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면접에 맞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이게 최악의 면접이에요. 가장 많이 받은 또 면접 중에 하나가 건축공학과 출신인데 왜 우리 회사 왔냐. 이거 뭐 앞으로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솔직히 제가 최종 면접 가서 떨어진 회사에서 이런 대답을 했었어요. 건설계 산업이 아 요즘 포화 상태고 나는 좀 더 미래가 있는 회사를 오고 싶었는데 아 이 회사를 못 지켜보다 보니까 뭐 어떤 산업에서 지금 뭐 약간 독점적인 수준의 뭘 갖고 있고 뭐 이런 말을 쫙 했어요. 근데 거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으면 마음에 안 들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왜냐면 그거는 제가 순수하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날 뽑을까라는 생각에 맞춘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할 곳에서 직접 뽑을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너럴한 대답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본인의 스페셜티를 계속 키워나가시다 보면은 되게 가짜 대답, 그 진실성 요즘 키워드잖아요. 진실성, 진정성. 뭐 진짜 본인만의 진정성을 갖고 많이 임하시다 보면은 어느 회사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